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가인과 아벨 얘기. 그래서 그 가인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신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것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가인의 생각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많이 갖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대접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 이것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네가 나를 잘 섬기니까 나는 너를 복주겠다, 이런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인이었고,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논쟁은 계속 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사실은 에덴의 동산에서도 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결과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대손손 계속돼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조건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에 따라서 이 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 여기 또 공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나 이 정의나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공의,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이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말은 꼭 같아요.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왜? 그런 공의는 말 안 들을 때는 혼내주는 것이 공의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조건적인 분. 자, 그래서 그런 공의,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할 때는 벌 주시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정의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공의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말 안 들어도 혼 안 내줘, 벌 주지도 않고 사랑한다면 그럼 공의는 어디 갔냐 이거지. 자, 여러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 혼내는 공예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이면 공예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날 그런 비판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안식일교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박사님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이면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니까 말 안 듣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맨날 욕하는 모욕하는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시나. 그럼 공의가 뭐냐? 공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영어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justice, 공의 또는 정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justice, 공의는 뭘까요? 우리 임영일 씨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항상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아벨 같은 사람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인 같은 사람들 간에는 이 공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들어도 확실하게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뭐가 공이냐? 자, 내가 조건 없이 구원을 어떻게 줬어? 줬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조건 없이 준 구원을 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구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거 좀 받도록 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거 하는 것도 그거 받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안 받는 사람 있게 없게 있어요. 끝까지 안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싫다. 나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좋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율법을 힘껏 지켜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 지금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이슬람도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라신이 주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깨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확고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도록 해드리기 위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싫다는 사람도 구원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구원하고 싶죠. 하나님 나 싫어요. 나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좋아요. 그럴 때 정의가 뭐예요? 정의. 그럴 때 그 사람도 구원하는 게 정의요. 안 하는 게 정의요. 그 사람 싫대. 싫은 것을 싫다는데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갈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싫다는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리고 뭐예요? 가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의 인간들의 무엇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유전자가 변한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니 녀석 시태. 그러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그 싫다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결국은 생명을 거절하고 사망으로 가는 자기 자녀를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실까? 통곡하시. 그 자녀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의로. 싫다는데도 뭐야? 천국 가면 가야 돼.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다. 즉 공의라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의, 이게 의라는 글자 자체가 옳음이거든. 옳음. 뭐가 하나님께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끌고 가고 싶으시지만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죠. 왜? 강제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내주는 게 공의가 아니고 이제 무엇이 공의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겠다면 떠나라. 그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가인은 어떤 것을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 안 듣는 놈은 뭐요?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놈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형벌을 가하는 하나님이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는 놈을 뭐예요?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 자신의 생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 아벨 같은 사람을 쫓겨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부목사로 들어갔어, 그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본래 담임 목사는 철저히 교인들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돈 많이 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 권위에 억눌리는, 권위에 무릎을 꿇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니야. 라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 그건 교인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뭐요? 오라, 너희들 와라. 나와 함께 뭐 하자? 토론하자, 변론하자.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받고, 반박하고, 그 변론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너희 생각이 다르다면 와라. 우리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논쟁해보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떤 경향이, 미국서는 변론합니다. 그래서 한국서는 뭐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믿으라고, 그냥.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가서, 쟤는 말 잘 들으니까 천국에 넣어주세요. 그런 식은, 그거는 누구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까?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 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 받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그 얘기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근데 성경 보면, 여러분 봅시다. 성경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인자,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왔다. 박수!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닌데.
근데 우리 자꾸 섬기래. 네. 섬겨. 여러분 유전자는 누가 여러분 암세포 죽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 이 그림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이 사진, 예, T세포 사진. 자,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자, 이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T세포들을 보내가지고 이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에게 생기를 줘서 어떻게 그걸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이렇게 둥글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납작하게 죽어버린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암세포 생기나 안 생기나 다 살피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동안에 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밥 먹고 야 이거 참 맛있네. 아, 오늘 반찬 맛있게 됐다. 우리는 먹고, 접시, 부엌에 갖다 주고, 그러고, 야, 산책이나 할까?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위장세포에서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왔냐 다 해보고, 예, 위장세포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물질, 어떤 유전자를 키울까? 얼마나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소화 다 시켜놔요. 그래서 우리 산책 다 갔다 하면, 야, 소화가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아무 감사, 고맙단 말도 안 해. 누가 소화시킨 걸로 생각해? 아, 나는 소화를 참 잘 시켜. 지가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 모양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은 빌립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저처럼 탁 척척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요? 예?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요? 복종.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무슨 형태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와서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우리를 섬기. 박수.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된대 자꾸 바쳐야만 하나님이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 복 준다 자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이런데 시시한 뭐 사람이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뭐 1000억짜리 그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야 여봐라 좀 갖다 바쳐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도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거꾸로 됐대. 그 하나님의 섬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에게가 너무 좋아요. 만민에게는 누구도 포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만민에게를 싫어해. 왜? 여기에는 김정은이도 포함되니까.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포함해서 만민에게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만민에게가 틀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교인에게. 만민 아니야. 아시겠죠?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을 줘요, 안 줘요? 만민에게 생명을 줘. 하나님은 김정은이 몸 안에서도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암에 안 걸리는 거야, 지금 아직. 김정은이는 조금, 저도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 해도, 어떤 때는, 조금 그거는 조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예요? 친히 주시는 자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만민에게 뭐요 주시는 자이시다 기억해. 주시는. 그 성경 하나님은 주시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바쳐라.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자,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셨어 안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자초지종이 어떻게 돼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라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곁에서만 이렇게 안 묻습니다. 가인 와봐. 너 아벨 왜 죽였어? 응? 나 다 안다고. 그것이 공의 아닙니까? 조건적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 왜 아벨 죽였어? 그거는 뭡니까? 너는 아벨을 죽인 살인자야 라고 가인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살인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거죠, 이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증거를. 아, 로마서. 8장.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있다.
있다는 말이, 즉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 우리가 만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읽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벨이 안 보이네. 아벨이 어디 있냐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물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시침이 딱 떼고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은 가인을 정죄하시기가 싫다. 그래서 가인 스스로가 어떻게?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가인 쪽에서는, 아,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가인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내 아우를 맨날 보호하는 보호자입니까? 아이, 가인이 시치미를 딱 대버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참 곤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 동생을 죽인 이 녀석을 타일러서 그렇게 자기 품에 다시 안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동생을 죽인 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가인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 보호자입니까? 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동생 아벨이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가인, 형, 가인이 내게 오해받았어. 무슨 오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박사님, 그럼 뭐, 룰루랄라,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감동한 사람이야. 감동이 없는 사람이야. 감동 없는 사람. 그래서 감동 없는 사람은, 감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면,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는데, 똑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뭐, 그래. 그럼 뭐,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면, 난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이런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뭐가 없는 사람이요? 감동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게 뭐예요? 뭐. 그냥 선물을 준대. 뭐 했나 안 했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감동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아, 그러면 선물 받고 말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뭐예요?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조건적 사랑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단의 생각. 여기서 이제 가인이 돌로 쳐 죽였으니까 아벨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 아벨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요? 나에게 호소했다. 아벨은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뭐라고 호소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젊은 나이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 절대로 가만 놔두지 말고 뭐요? 우리 형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벨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벨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 형, 그 가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형은 형님은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아직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드려서 꼭 내가 우리 형님하고 같이 천국에서 뭐예요? 만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벨,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아벨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피소리라 그런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이 말은 네가 가인을 가인아, 네가 네 동생을 죽였잖아. 근데 그 네가 죽인 그 동생이 나보고 너를 구원하라 그러더라. 참.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벨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이 땅이 그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러면 이 땅이 무엇일까요? 땅은 이 창세기에서는 주로 사망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고 그 사망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 사단의 생각은 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아벨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짜 생명,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인간들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 세상 역사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쭉 보면 세상 역사는 사단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럼 이 말은 사망이 또는 누가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득했다. 입을 벌려서 하는 게 뭐예요? 말이야. 그래서 말로 누구를 설득해버렸다? 가인을 설득했다. 아벨을 죽여라. 아벨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놈이다. 그래서 가인아,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벨을 죽여. 그 말에, 사단의 말에 가인은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네 손에서부터 가인 네 손으로 네 아우의 뭐요 흘리는 피를 누가 받았어? 땅이 받았다 말이야. 그래서 너는 땅에게 속았다. 즉 사망의 세력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가지고 누구까지 죽였다? 네 동생까지 죽였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완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너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시킨 대로 동생까지 죽이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네가 그래도 네 사단에 속아서 네 동생까지 죽인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아우 이 땅이 사단이 네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땅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땅으로부터입니다.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보세요. 땅으로부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땅이죠. 그렇죠? 땅으로 뭐예요? 부터, from, 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네가 그런 아벨을 죽이고 그래 가지고 너는 지금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저주 속에 네가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그 사단이 너에게 이미 주기 시작한 저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거꾸로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너 아우 죽였구나. 너는 내가 뭐요? 영원히 저주할 거야. 이 가인아 나쁜 놈아. 이런 말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너는 지금 사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의 저주 속에서 이런 동생 죽이는 일까지도 하고 이러니 너 큰일이다. 너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너는 큰 문제다.
나는 네가 더 이상 사단의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가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새끼 동생 죽였구나. 너는 평생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네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니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흙에서 그 효리 걸려. 그건 아무리 농사 지으려 그래도 어떻게 농사 안 될 거다 이거야.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저 자식 말이야,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은 우리 동네 살도록 허락하면 안 돼. 쫓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이 가인을 미워하는 거야. 동생 죽인 새끼, 나쁜 놈. 이래가지고 가인이 가는 데마다 조금 정착을 해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도 갈 데도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말이야 너 같은 새끼 땅에 발붙일 곳 없도록 해가지고 맨날 쫓겨댕기게 할 거야 이 새끼.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 하는 말 좀 보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이게 벌입니다. 벌. 내가 지은 죄로 받는 벌,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벌입니까? 아니야. 그런데 가인은 동생 죽인 살인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이런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런 벌을 준. 하나님, 제가 왜 우리 동생 죽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이 벌은 너무 과중한 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철저히 가인은, 가인의 생각은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으로 지금 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제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이 너무 이렇게 큰 벌을 주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사단이 뭐예요? 너를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고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왜?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 안 되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어떤 살인이나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은 뭐예요? 그게 공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이 너를 이렇게 족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뭐요? 나에게로 와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가인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뭐 벌을 왜 이렇게 크게 과중하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가인이 막 짓거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가 사단이 너를 고생시킨다 그러는데 가인은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벌줘가지고 막 방황하는 인간으로 되게 하네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뭐요?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이 새끼 동생 죽인 놈이야 말이야.
이런 새끼는 살려놓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주는 존재는 누굽니까? 가인 보고 저 가인 같은 새끼 저 죽여야 돼 라는 것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왜? 동생 죽인 새끼는 살려둘 수 없어.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 죽인 가인 저런 자식을 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 죄의 세상의 공의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 가인도 살려두고 싶어. 가인도 어쨌든 뉴스타트로 보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는 거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지. 하나님이 어이가 없지. 하나님이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만히 있죠. 이게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5번 해주세요. 마이크 계속 나오네. 아, 5번을 돌립시다. 그래서 그래야 삐가 안 하지. 5번? 자,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가인에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게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 뭐요? 않다. 그게 아니야, 아저씨가. 그게 아니래도 네가 내 말귀를 뭐요?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일곱 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누가 가인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일곱 배나 더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일까? 저런 동생 죽인 새끼를 살려둘 수 없어. 그래서 누가 가인을 때려 죽였다. 그런 사람은 가인보다도 더 뭐요? 더 조건적인 사람들이고 철저히 사단에게 조건적으로 세뇌당한 사람이고 사단의 지배를 더 철저히 일곱 배나 더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너 죽인 놈 찾아내서 일곱 배나 더 벌을 줄까? 그런 말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가인이 금방 죽어버리면 큰일이야. 왜? 가인에게 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 그렇죠? 줘서 고생 좀 실컷 해보고 사단에게 당할 대로 당해보고 결국 뭐 암에 걸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뉴스타트를 올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줘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뭐를 줬다? 표를 줬다. 그 표가 바로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나는 가인 같은 놈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여 그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면 그
그 약속의 표를 줬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가인이 그 후에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천국에 가면 가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가인 같은 놈이 천국에 올 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가인 같은 놈에게도 천국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하여 표를 줬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 그래서 여기 그렇지 않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좀 밋밋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뭐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감동이 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에 뭐를 해야 돼? 따옴표. 그렇죠? 코테이션 마크라고 그럽니다. 따옴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에다가 뭐를 하나 또 붙여야 돼? 느낌표. 그렇지 뭐요?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게? 우리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해보소. 영어로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뭐라 그래요? 많이 하잖아. Not. Not 하면 안타, 아니다. 그렇지, 뭐, so 아닙니까? Not so. 느낌표. 응? Not so. 느낌표. 빵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말 성경 그냥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이래 놓으면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져서 가인에게 뭐요? 가인에게 호소하고 있어 지금. 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 동생을 죽였어도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 Not so.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맞아요. 예? Not so. Not so.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할까 안 할까? 감사하구나. 내 같은 놈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미 미리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 그때 내가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뭐예요? 우러나는 사람으로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 시작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not so를 기억하십시오. Not so. 여러분 귀에다 대고 사단이 너 말이야 사단은 이래요. 너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너 말이야 나쁜 년이구나.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은 누가 넣어줬게? 사단이. 그런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해서 재판정에 나갈 때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 고민하지 뭐요? 말라. 내가 내 입에다가 할 말을 뭐요? 넣어주겠다.
생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넣어줍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않는 생각. 그러면서 너는 나쁜 년이구나. 너는 이렇게 나쁜 년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라고. 하나님이 너 같은 년 가만 놔둘 줄 알아? 이 나쁜 년.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네가 넣어주는 생각을 잠시 받아들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벌 주지 않고 사랑하시죠. 사단이 뭐예요?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년을 가만 놔둘 리가 있나? 너 같은 년한테 벌 안 주면 공의가 아니지?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탁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났소! 네. 그렇지 않다고!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낫소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시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철저히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가인에게도, 가인아, 그렇지 않단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 이마에 표까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엉뚱한 놀라운 흉악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너를 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올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